7분밖에 안 걸려. 오, 가까운데 느낌이 이렇게 달라요. 가까이 갔던데. 거기 호수 너무 좋았어, 서호. 자연을 그렇게 봤다면 여기는 또 항저우의 인사동이 보입니다. 아파트 안에 저렇게 있어. 어머머, 거기만.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그런 거야. 아이고. 저게 뭐야. 야, 저거. 민경 씨 갑자기 기분 좋아졌죠? 민경 씨 갑자기 내용이 알차졌죠? 아, 너무 재밌네요! 어머, 저거. 드디어 나왔어. 내가 저거 자료조사하면서 저분 꼭 만났어야 되는데. 저분 근데 왜 어디 만져? 저게 언니 포대화상이라는 건데요. 아~ 포대에다가 잡동상에 놓고 사상에 놓고 매운데 아~ 배를 만지면 그렇게 복이 생기고. 저분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 비슷해요, 비슷해요. 저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현이야, 좀 닮았어. 어, 느낌이 있어. 봐봐, 봐봐. 언니, 우리도 만져봐요. 됐어. 같이 입고 와요. 비슷하다, 비슷하다. 대부분이 더 비슷해요. 아, 그러네. 그림 그려주는 거 정말 비슷하다, 우리나라랑. 그래, 인사동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친근함이 있어. 좀 우리 한번 그려볼까? 어? 닮은 걸 하나 살까? 아니면, 야, 아니야. 이게 종이공이 아니야? 종이로 이렇게 만든? 오린 거 아니야, 이게? 이거 봐봐. 어, 그린 게 아니라? 대박. 어, 이거 오린 건데, 이렇게? 어, 진짜 지금 자르고 있어요. 그린 게 아니야. 와, 이게 종이라고요? 네, 종이에요. 예, 막 그린 게 아니고? 종이에요, 종이. 종이공예, 조상화. 어, 신기해, 봐. 야, 이거 한번 해볼래? 우와. 야옹. 야 우리가 또 닮았잖아. 언니 한번 잘라달라고 해서. 아니, 우리 진짜 이거 잘라달라고. 그렇게 하자. 내 내년에 이 팀 안 맞아. 페이스 커터. 응, 페이스. 어머, 어머. 밑그림도 없이. 어머, 어머, 어머. 야, 바로 우와. 잘라서 해줘요, 바로. 진짜로. 말도 안 돼. 진짜로. 아, 접어놓고. 언니, 혹시 그냥. 어, 신기하다. 얼굴 보면서 계속 잘라서 해야 돼. 근데 와.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가위가 바로? 작지도 않아. 좀 큰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해도 되겠다. 여기서 아이템 굉장히 많이 얻고 가세요, 지금. 아니, 왜냐면 이거를 도안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지? 와! 가위로. 아, 어떻게 이렇게. 왜냐면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한국가. 아, 박태현 씨 얼굴 만들어줬고. 와, 진짜. 아, 저요? 어. 나는 그냥 언니랑 똑같이만 잘라줬으면 좋겠다. 아, 이분 진짜 재능이다. 어떻게 이렇게 해. 아. 아, 얼굴을 조금 더 얼굴 좀 더 편해요. 좀 더 편해요. 이쪽으로. 네. 여기 턱선을. 네. 여기 좀 더 편해. 와. 기념이 되게. 우리한테 보여주기 전에 먼저. 어머! 보기 전에 먼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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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저거 어디야. 아유, 예뻐. 여기 팔아야 되니까. 사업가시네. 너무 귀엽다. 만화 캐릭터 같아. 진짜. 어? 달라. 나랑. 이렇게 보이는구나. 어? 코랑 입은 비슷한데, 언니? 눈이랑? 근데 느낌은 다르잖아. 아, 나 발견했어. 느낌은 달라. 언니는 굉장히 갸름하고 난 되게 둥그래. 야, 닮았다고 하지 마. 안 닮았잖아. 와, 이분 뒤 평생 간직할게요, 언니. 야, 이거 하러 가자. 이거 너무 좋다. 저거. 어? 나 이기려면 여기서 하나 먹어야 되고. 여기서 꼭 먹어야 될 게 꽃게튀김. 근데 굉장히 여기서 유명한 음식이래요. 꽃게튀김. 엄청 커요, 꽃게가. 무조건 맛있죠. 여기가 쫙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옛날 그 포장마차 느낌처럼. 아, 어, 아 뭐야? 한국말로 있네. 광복루 먹거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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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를 가야 돼. 왔다, 왔다, 왔다. 여기야. 와, 여기 좋네. 저번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먹고 싶었어. 오, 여기 좋다. 와, 진짜 뭐야? 힘이 여기 다 있잖아. 다 있어. 이게 뭐야? 정말 많았어요. 뭐 있는지 언니 한번 봐요. 종류가 많아. 오.
두부다, 두부. 치두부 아니야? 두부, 치두부. 이거? 저 치두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나도 치두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 약간 향이 치두부. 굉장히 독특하던데. 아, 치두부는 약간 고수들이 먹어야죠. 한 개만 먹어, 한 개. 원. 한 개만 먹어, 한 개. 원. 야, 근데 저걸 먼저 먹겠다고요? 네, 그쵸. 한번 먹어봤어요. 어, 진짜요? 어때요? 왜냐면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여러분한테. 땡큐. 야, 설명은 너무 좋다. 마크는 나도 방송에서만 맨날 봐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약간 삭힌 거라고 할 때 삭힌 두부걸? 쥐두부가 아닌가? 오죠, 오더라. 왔다, 왔다, 왔다. 왔다. 근데 생각보다 잘 드시네. 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중국어, 향이 확 나는구나. 아, 더 올라오는데, 향이? 아, 저 오기 시작했네. 오기 시작했어. 기댈 곳을 찾아. 화가요, 화. 이거 뭐라고 표현해줘야 되지? 아, 못 찾기겠어요. 찍을수록 계속 올라. 진짜. 아, 근데 야, 좀 삼켰다. 네. 어, 근데 이게 짱나요, 진짜. 아, 좀 식은땀이. 딱 씹었을 때 두부조림 있어. 튀겨서 엄마가 양념 맛있게 해주는 그 맛인 줄 알고. 처음에 괜찮아요. 아니, 튀겼으니까 당연히 겉에는 먹었는데, 그런 맛이 나. 네. 씹으면 씹을수록 화장실에서 두부 먹는 거. 점점 못생겨지더라고, 처음 먹으니까. 근데 계속 씹으니까 고소해. 익숙해지긴 해. 아, 아주 그냥. 아. 이제야 중국은 느낌 나요. 그래. 나 이제야. 야, 이거 먹어보고 싶었거든. 이제 내가 중국이구나. 꽃게. 꽃게. 어? 이게 꽃게네. 이거 꽃게잖아. 네. 아니, 아니, 이거 꽃게 아니야? 새우 꽃게. 이거 튀기고. 오, 맛있겠다. 튀기네. 이거 쟤네 솔트크랩이에요. 껍질 먹는 거. 그대로 먹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껍질이 얇아요. 어, 얇아요. 그래서 발라먹고 이런 게 없어서 너무 편해요. 우와, 진짜 크다. 와! 아, 오징어네? 보사야. 오징어? 와, 떡볶이. 자, 이제 편하게 먹읍시다. 오징어 떡볶이? 아니, 떡볶이가 있어요? 네. 오징어. 그러니까 한국 음식하고 얼마나 다른가 보려고 먹어봤어요. 떡볶이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1,700원이에요. 간장으로 베이스를 한 약간 매운 떡볶이. 우리나라 떡볶이랑 완전 달라요. 궁중 떡볶이 같은 맞아요. 네. 간장 맛. 우리나라 떡볶이는 맵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계속 먹게 되는데요. 아, 꽃게튀김 진짜 맛있었는데. 저거 뭐예요? 아, 저 꽃게. 네. 와, 이 꽃게 크다. 다리까지 다 통째로 씹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쵸. 연애. 아, 갑자기 또 먹고 싶네. 연애. 저걸 맥주 없이 먹을 수 있어요? 맥주 생각 엄청 났어요, 진짜. 가끔 집에서 저 맥주에 그 꽃게 과자. 그 과자 먹는데 고급팥. 그 꽃게 과자보다는 덜 짜요. 덜 짜고 살은 뚱뚱하고. 시두부의 아픈 기억을 잊었어. 아. 독 나오죠, 독? 몰라, 오늘 하루에 한 번 씹어야 돼. 꽃게튀김 너무 맛있어서 막 신이 나더라고, 진짜. 아, 내 일정은 꽃게튀김. 오케이. 맞아, 나 저기 가고 싶어. 아, 청나라 거리 가자. 야경, 야경. 언니 아마 진짜 감격스러울 거지. 또 이게 낮이랑 또 밤은 또 너무 틀리더라고요. 또 어디 쇼 보려면 표를 사야 되니까. 아, 나 제일 보고 싶었던 공연이에요, 진짜.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아, 우와, 말도 안 돼. 이게 4D예요, 4D. 5D, 5D. 그런 공연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너무 안 좋은데. 스케일이 좀 멋있었어요. 대륙은 대륙이었지, 성황씨가. 그리고 정말 너무 많은 인원들이 나오니까 그 인원에서 이미 압도했어, 압도, 무대를. 압도. 네. 근데 저 여기서 봤을 때는 약간 야구장 온 느낌이었어요, 좀. 맞아. 뭔가 좀 신나고. 맞아. 뭔가 좀 신나고. 와. 저 위가 호수 위에요, 호수. 야.
어머, 뭐야, 물 위에 어머, 있는 거야? 무대가 이렇게 넓을 수가 그러니까. 없잖아, 사실. 어떤 무대든. 저 끝까지 무대야. 이거 옷이니까 이게 야. 넓게 쓸 수 있는 거지. 와, 너무 아름다워, 아름답네. 아름답네. 인원이 많이 나오네, 무대가 넓으니까. 저 뒤에가 진짜 나무고 진짜 산이에요. 다 자연. 오, 뒤에까지 다 하면 400명이 넘는. 근데 물에 비치니까 800명이 넘어가요. 자, 이게 물에 비쳐, 저 다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원수가 더 많아 보여. 더 많아 보여. 전액 지불한다. 이걸로. 아, 이걸로 전액 지불. 아, 보시자마자 아, 정말. 이미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퇴근해도 돼, 난 이제, 진짜로. 이제 오늘 편하게 볼게요. 어, 이제. 음악이 아, 무슨 노래전이 이 노래? 백조요소, 백조요소. 진짜 여기 호수에서 하네. 진짜로. 발레네 완전히. 와, 이거 뭐야. 어머, 뭐야. 와. 세상에. 진짜 나 10대 때, 나 10대, 20대 때도 했지. 10대부터. 어. 백조수를 진짜 호수에서 할 땐가 그래. 너무 유명한 음악이잖아. 어, 알지 이거, 아~ 알지. 혹시 울어요? 아, 아까 되게 그러니까 어, 원래 막 잘 안 우는데 예. 안무를 처음에 딱 벌써 메소드를 하자마자 너무 울컥하더라고. 세월은 나 막 30년 전 막 그 세월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너무 울컥했는데 또 아, 그 분위기상 아, 내가 이게 울고 싶지 않더라고. 아니, 내가 이거는 즐기자. 세월도 많이 갔으니까 다른 막 생각하면서 아 그래 즐거웠던 때도 많았으니까. 내가 저걸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진짜. 언니 진짜 그립겠다, 그죠? 아, 저거 하고 싶지. 아, 아 그럼 저 발레 공연 20년 만에 보시는 건가요? 네, 제가 공연장에 가서 직접 안 봤었어요.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아~ 지금도. 지금도 울컥하네. 반응 어때요? 오로지 발레 올인했던 그 나의 10대의 그 학창생활. 모든 건 내가 이번에 아낌없이 이거 다 연다, 진짜. 마음을 진짜 다해서. 이거는 언니의 지금 눈물과 그리움과 진짜 감동과. 너무 좋아. 아,